그냥 토요일인데 김학근 구조과장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김영진 청년비서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그 김학근 그 구조과장하고 김영진 비서관은 저하고 같이 그냥 진정위 개장 그날 국회 실전에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김문영 전 장비총괄과장은요? 그 사람은 상황관리감으로 그날 있다가 실전에 계셨습니까? 성기랑이 가동되면서 임무가 끝났습니다. 네, 김문영 장비과장과 김학근 구조과장은 각각 10월 29일 상황관리관과 중통관 지휘보좌관이었습니다. 네, 지휘보좌관으로서 그날 임무가 끝났습니다. 중통관장이 정위치 근무를 벗어나서 음주한 것도 매우 심각한 일인데 핵심 간부들까지 함께 중통관 근무를 내팽개친 겁니다. 중통장장은 제가 그날 하는 제 임무는 사고 현장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출장 임무를 보시면 사장님, 통제관 같은 근무 중에 소방기관의 장은 정위치 근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위치 근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이내 사고 생겼을 때 어디든지 그래서 술을 드셨어요? 1시간 이내에 오기만 하면 돼서 술을 드셨어요? 술을 먹을까 먹은 것이 아니고 어느 직원 차 타고 복귀하셨습니까? 있었던 직원들이 술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그날 직원들이 운전을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중통당 운전을 못하게 하고 오모 직원이 운전을 했죠? 네, 운전을 못하게 하고 네. 왜냐하면 제 근방에 사는 직원이 중통장 근무중인 직원을 불러다가 예. 음주를 한 청장 본인과 간부들 태우러 오라고 대리운전 시키고 근무지 이탈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사무실로 빨리 오기 위해서 제 집을 잘하는 직원이 주위에 있는데 그것이 적절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직원을 불러서 왔는데 차를 타고 보니까 그 직원이 중통장 근무자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몰랐다고 하면 중통관장이 중통관에 누가 근무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그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죠, 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당시 이태원 참사 직전에 소방청 긴급 중앙긴급도로 통제관 근무자 중에 직장 이탈 금지를 위반한 직원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청장님이 그날 중통관 가동 중에 근무 중인 직원을 불러서 운전을 시키는 바람에 저 직원은 경찰로부터 근무지 이탈로 저렇게 통보 받은 거예요. 저 의원님 그날 운전을 시킨 것도 왜냐면 제 원래 운전하는 직원이 그날 자기 차가 집에 일 있다 해서 아 그거는 청장님 차량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저 직원은 청장님이 그 중통당 근무 중에 운전을 시켜서 저 근무지 이탈로 적발이 됐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중통단 자체가 그런데 청장을 포함한 9명이 근무지 이탈을 했습니다. 동화 광산 내몰로 광부들 2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해서 159명 희생자 비롯해서 350여 명의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을 때 조각 동산 소방서장 비롯해서 현장 직원들이 현장에서 너무 외로웠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안간힐 쓰고 있을 때 9명의 직원들은 9명의 소방청 간부들은 자리를 이탈해 있었던 겁니다. 재난 긴급구조의 컨트롤타워인 중통단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로 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청장님부터 핵심 간부들 그리고 직원들의 이르기까지 공직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해이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요 뻔뻔스럽게 근무지 이탈하고도 초과수당 받으려다가 경찰 수사에서 벌미 잡히니까 수당 지급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까지도 연기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네.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비대장님 저녁을 같이 저녁 때 같이 자리한 직원들 중에서는 근무지 이탈한 직원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2명이 이탈했습니다.